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아까 네. 1대결도 지고 네. 2대결에서도 물 왕창 빠지시고 네. 참 저희 네. 3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아. 아직 적응이 되기에는 만약에 2주 뒤에 뭔가 변화가 아니, 없다. 없다면 네. 출연료 감독으로 아니, 아. 아니 저기 진짜 그렇지.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서 보니까 아, 굉장히 그 TV에서 보던 아니죠? 모습인데 네. 아 굉장히 그 규모에 놀랍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촬영을 못 해봤습니다. 아 방송을 예. 하실 때요. 그렇죠. 아 유재인 씨는 오늘 무슨 그 견학원 그 예. 아이들 같이 굉장히 신기하면서 예. 이혁재 씨는 뭐 모델하우스 구경 나오신 분 같아요. 아니, 진짜 그런 기분이에요. 놀라워서 그래요. 네. 천장도 보고만. 자 그럼 오늘 새로운 MC와 함께 할 초대 손님 상큼 발랄 섹시 흥행 보증수표 하지원 씨입니다. 하지원 씨.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친한. 예, 이쪽으로 가주세요. 아니, 나 강병기 씨를 사적인 자리에서 뵌 적 있어요? 따로 없어요. 어머, 어때요? 본 거 아닌가? 직접 처음 뵌 직접 보시는 거 어때요? TV에서 볼 때보다요. 네. 직접 뵈니까.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처음에 여기 딱 왔는데 외로움을 많이 타다니요? 저기 뒤 벤치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 그거요? 그거 아 그거는 수작입니다. 아 뭔가 그 아, 자신을 끌기 위한 네. 혼자만의 행동이죠. 가요 대리님. 아니 이쪽이 신영환, 강만희, 강경, 재석이. 여기 지영 연기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갑인데 병규형 재석이. 자 그럼 이쪽이. 아 제가 좀 너무 민감한 건가요? 아니 우리 조연출 감독님께서 예, 예. 자리를 배치를 해주시는데 잠깐 이렇게 카메라가 아. 꺼져 있는 사이에 자리를 배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예, 그런데요? 여기 뭐 정환이 형, 병규 형, 그다음에. 네. 재석이 혁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규 씨랑 저랑 정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정환 씨보다도 제가 나이가 조금 많은데. 아, 얼굴 빨개졌네. 예, 아, 갑자기 또. 예.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적응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멤버가 새로 바뀐 위험한 초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원 씨의 말에 따라서 위에서 겸손포가 촥 쏟아지고요.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지금 의자가 폭삭 무너집니다. 네. 의자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건가요? 의자가 폭삭 무너집니다. 아 무너져요? 네. 저는요 이 위험한 초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요 느낌을 적응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가면 갈비집에요. 네. 뭐 바람 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깃집 가면 한 풍기를 늘 내 머리 위로 옮겨달라 그래. 항상 그 기... 잠깐만! 항상 그 기분. 잠깐만. 예. 아니, 왜? 네, 하지원 씨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네, 행동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왜 넘어가요? 너무 웃긴다. 갑자기 이따가 넘어가요. 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은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갑자기 이렇게 넘기시면 저기요. 갑자기 넘기시면 당황하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머리 좀 보세요. 웃기잖아. 그리고 유재석 씨. 예. 아 안경은 빨리 벗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저요. 아니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은 네. 밑에 이렇게 언제 빠진지 가르쳐 주던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안 가르쳐요. 왜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청계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아, 그게요. 아, 그때 우리가 시청자였죠. 아, 그때는 우리가 시청자였잖아. 그게요. 자, 우리 이렇게 자, 하지원 씨 나오셨는데 앞에 꽃다발 하나씩 드리면서 예. 예. 맞아 주시죠. 네. 저한테 꽃 다발. 반갑게 맞아 주세요. 제 겁니다. 예. 아 왜 또 직접 주시지? 그리고 하지원 씨 정말 그.. 아.. 이번에 그 영화 예. 역전에 산다 역전에 산다 예. 그 김승우 씨와 그 함께 찍으셨죠? 예. 저 죄송해요! 저 죄송해요!
저 죄송해요. 나는 그렇게 여기 나오면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그러지 마요. 하지원 씨 놀라셨잖아요. 아니, 하지원 씨. 하지원 씨. 저기 오시는 거 같아요. 저기요 하지원 씨 놀라지 마세요. 울잖아, 얘도 연예인이에요. 아니 저 예. 저기 전원 씨. 아 이번에 그 영화 아, 어떤 내용의 영화예요? 판타지 코미디예요. 네? 판타지 코미디라서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연예인이 아니고 그때 연예인이 아니고 다른 일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잠깐만. 감독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애들이 왜 넘어가요?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혁재야! 혁재 씨 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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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잠깐만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야 TV에서만 찍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웃긴다 TV를 볼 때는 아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떨 때 뭐 물 많이 온다 근데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이 조만을 딱 하면은 아! 쟤 이제 물 맞겠다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정원 씨 괜찮아요? 지원 씨, 저기 아 예 예. 예. 자, 지금 지원 씨가 맡은 역할은 뭔가요? 두 가지 세상이에요. 네. 첫 번째 세상에서는 그 김승우 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기자고요. 예. 굉장히 푼수 같고 예. 말괄량이고요. 예. 그리고 의자 밑에 무슨 동물 같은 거 숨겨놨는데. 들썩들썩거려요. 의자가 움직여. 의자가 에일리언처럼 자꾸 뭐가 기어나오려고 그래가지고요. 아 그게 이제 곧 암시하는 거예요. 예, 준비하라고. 아, 마음의 준비하라고. 예,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세상에서는요. 네. 그 김승우 씨의 아내로 나와요. 승호가 아, 김승우 씨 아내로. 그 저기 유재석 씨 안경 벗으면 김승우 씨 닮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진짜요? 예. 벗어봐. 아니 왜 저거? 아니 안경은 제가 벗었는데 벗어요. 아니 역재 씨. 아니. 아 차가워. 아니 두 분이 뭐가 먹어요? 그러면. 야, 네. 첫 번째 세상에서는 그러면 김승우 씨를 막 좋아하는 역할이겠네요. 예, 제가 막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기자고요. 예. 다른 세계에서는 반대로 이제 김승우 씨가 그 저를 보고 이제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어때요? 김승우 씨는 그 전에 같이 연기를 해보셨나요? 되게 애교가 많으세요. 아, 네. 애교가? 네. 아 잠깐 누가 왔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 누구세요? 유재석이에요. 아, 유재석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애교도 많고요. 예. 예. 애교도 편안한 남자. 아, 저는 갔다 왔더니 얘기가 바뀐데. 아까는 다른 얘기 하고 계셨는데. 네. 아, 그 영화 그 장면 중에 하지원 씨가 아 목욕신이 아 저 혼자 아니고 같이. 어 같이. 오 같이. 누가 이렇게? 김승우 씨 같이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남편 등 때를 밀어주는 장면인데요. 아. 제가 너무 때를 심하게 밀어서 네네. 등이 이렇게 홀라당 다 까져버렸어요. 아, 김승우 씨가요? 아름다운 장면인데 예. 오빠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저희도 좀 질문 좀 할게요. 저희도 좀 저희 좀 더 가까이 보고 김승우 씨하고 예. 거기 영화에서 1인 2역을 하셨다면서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지금 하재원 씨 죄송합니다. 저분들 오늘 결혼 오신 분들이에요. 예. 신경 쓰지 말고 8번 잠깐만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처음 나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영화 속에서 와 한 사람씩 모르. 질문 저희 질문 들으세요. 하재원 씨 차려. 아 영화 속에서
그 남포금전 장면이 있었어요.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랑 비슷한데? 직접 안 새 나갔나 본데? 그 직접 저기요. 결학생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예. 저희랑 예. 아, 그 직접 어떻게 운전을 하셨어요? 네, 제가 예. 운전. 영화 속 명장면을 꼽는다면요? 배드신. 배드신.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네. 그 몸이 바뀐 남편이, 그러니까 가짜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뽀뽀하러 이렇게 다가오는 씬이 있어요. 근데 연기긴 한데 막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씬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찍었던 거예요. 저기요, 무슨 표정이 무슨 팬과의 미팅도 아니고. 하지원 씨 팬이라니까요. 저희들은 하지원 씨 팬이니까. 하지원 씨를 만날 일이 우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자리 말고. 예. 영화 찍다가 뭐 해프닝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꼭 제가 촬영할 때만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정말 이 그 얇은 원피스 입을 때요 온 몸에 핫팩으로 도배를 했어요. 오 도배. 오케이.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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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배. 말하자면 이제 도배 얘기하죠.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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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징크스가 없었는데 예. 이번 영화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도배 안 나왔는데요? 도배 아니었는데? 도배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 저기 하정 씨 성형 수술 했죠?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근데 뭔지 모르겠어. 계속 맞아. 야, 계속 맞아. 야, 맞아. 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요. 저 여기 있어요. 예, 금방 갑니다. 저기 누가 찾아오셨었어. 아, 누가 모르겠어요. 아, 메모 좀 받아오시지 그랬어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시고. 네. 예. 제일 좋아하는 영화,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시작됐습니다. 저기 제작인은 네. 아 저희도 이제 뭐 질문을 좀 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지원 씨요. 네. 네. MC로서도 맹활약 중이신데 어떻게 위기를 보면하셨어요? 무슨 위기요? 어우 야 이게 이렇게 나가나요? 질문을 죄송해요. 질문 두 개를 합쳐서 했어요. 어쨌든 이상해. 17번 질문이요? 이 눈에 불이 왜 그러시지? 그래. 아니 신정환 씨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가세요? 정환 씨 헬멧 벗어요. 저래서 이렇게 헬멧을 쓰고 계세요. 우와 네. 나 어린이날 우리 아들 대공원 데리고 왔을 때 물개들이 저랬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점차 즐겁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잠깐만. 누구요? 잠깐만. 자꾸 처음 보시는 분이 오시네요. 야 유재석 씨 좋겠네요. 돈 안 내고 계속 놀이기구 타서. 근데 저는 네? 정말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하정 씨. 네. 이제. 좀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누구세요? 왜 그래요? 뭐지? 아빠 모르겠어요. 나온 영화들이 정말 다 흥행 대박이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영화를 찍을 때마다 부담도 되시겠어요. 네, 근데 운도 많이 따라줬는데 네. 이번 영화도 이제 개봉 앞두고요. 꼭
괜찮으세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안 괜찮은데 뭐! 왜 그러세요? 야, 나 얘기를 못하겠어. 아니요, 아, 하지원 씨. 그 전혀 개의치 마시고 하지원 씨 얘기하세요. 예.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부담도 많이 되고. 예. 제가 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서의 러브콜이 잇따른다고 하던데. 나 어떡해, 매너무가. 이게 한 네 번 연속으로 넘어지니까 어우 정신없어요. 진짜 왜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아, 차가워. 왜 넘어가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오빠 왜? 어떡해. 근데 참 그 하지원 씨 하면은 공포 영화에서의 그 느낌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공포 영화를 본인이 나온 영화를 딱 봤을 때 공포 영화가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도 제가 찍은 영화를 보면은 무서워요. 본인이 찍은 영화를 네. 봐도?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 본인이 만약에 그 공포 영화를 찍은 후에 네. 그 극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무서워. 33번 일본에서의 러브콜이 계속된다고 하던데. 왜 그래? 저 질문 하나에 대답 좀 해주세요. 33번 일본에서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던데 예, 궁금합니다. 글쎄요, 폰 영화가 일본에서 굉장히 대박이 나서요. 이제 많은 일본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일본에도 갈 것 같아요. 왜요? 일본에. 아, 어디로 가신다고요? 일본. 일본. 잠깐만 좀. 그래? 이거 봐. 근데 넘어갔네. 와. 어떤 남 이런 남자라면 그러니까 이상형. 저는 좀 바보 같고요. 바보 같고. 네. 좀 촌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촌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오. 네. 그리고 지원 씨한테는 어떻게 해줘요? 당연히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죠. 선생님, 이번 실험 성공입니다. 수고했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근데 정말 그 속기시공 영화를 보면은 하지원 씨가 너무 날씬하고 너무 잘하시고 예,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이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 저는 운동이 제일인 것 같아요. 운동 좋죠? 네. 어떤 운동을 주로?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에어로빅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에어로빅 안 맞다 맞으니까 그냥 박사님 저희가 해냈습니다. 수고했어. 에어로빅도 있고 에어로빅도 좋고 정말 하지원 씨가 이렇게 만능 스포츠 응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하이. 우리 귀에 들어가서 잘 안 들려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때문에 불을 맞는지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저기 제일 하고 싶은 그런 도전하고 싶은 배역이 있으신가요? 신청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불을 맞는지 왜 나가? 오빠 왜 나가요? 뭐 어떡해. 뭐 때문에 불을 맞는지 제가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제가 뭐 때문에 불을 맞는지에 대해서 어떡해. 앞으로 조금 아까 내가 아니, 이걸 하나 뺐다. 의자가 이거 봐라 내가 앉아서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없고 할 게 없고 그랬고 그냥 계속 돌려서 이걸 뺐더니 이봐 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낯선지 몰랐어. 네. 연하의 분이랑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연하의 남자랑. 예. 근데 저는. 네. 근데 저는. 네, 근데 저는요. 그래요? 네. 좀 저보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랑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재밌는 내용을 저희가 몰라요. 아니, 글쎄. 글쎄. 지금. 그냥 쓰러지라면 쓰러지고, 이거 내려오면 막고, 지금. 그냥 재밌는 것 같으면 웃고. 역, 도전하고 싶은 역은 어떤 역이 있어요? 이중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기 해보고 싶어요. 아까 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한다고 그러셨지만 사실 하지원 씨 이렇게 아유 그러세요. 진짜 이렇게 날로 날로 작품마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만의 어떤 미용 비결이 있으면 저도 좀 배워보고 싶어요. 타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뜨거운 걸로 이렇게 스팀을 해주면 아, 스팀. 네. 스팀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찬물로 헹궈주면 피부가 좀 상쾌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집에서 뭐 미용하는 건 없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럼 하셨어요? 했어요? 네. 오늘 했어요? 얼굴 왜 그래요? 얼굴이 너무 빨개. 그치? 얼굴이 이상해. 그치? 너무 빨개. 노프라브로. 노프라브로. 복제가 힘이 세구나. 야, 형이 못 당하겠다, 야. 하지원 씨, 이번에 이제 가수도 하시잖아요. 네. 아, 오빠라는 그, 아, 왁스의 오빠라는 노래. 그때, 아, 잠깐, 뮤직비디오에 잠깐 출연하셨잖아요. 그때, 아, 굉장히 뭐고. 야, 어떻게 그 연기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 춤과 노래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근데 저는 예.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정말 그냥 연 그 연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는데 막 흥분되고요. 저도 순간 딱 정신을 잃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여기서 깜짝 질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빨리. 자, 얼핏 봐도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체력 관리는 네. 어떻게 하시나요? 스케줄 관리요? 네. 네. 매니저분이 다 해주시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요, 아까. 그, 네. 그 요즘에 그 하지원 씨 그 타이틀곡 그 홈런이란 노래. 네. 아, 그 정말 그 너무 신나고 너무 좋던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아, 굉장히 좋던데. 그 사비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만. 아, 조금만 한번 좀 불러주세요. 저 하이라이트 부분. 정말 라이브로 한번 더 들어보고 네. 싶어요. 직접.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네. 같이. 네. 같이 할까요? 전 못 합니다. 왜요? 왜요? 네, 전 못 해요. 왜요? 저는 홈런을 처음부터 싫어했고 지금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강경규 씨가 알아서 넘어가셨으니까 예. 저희들끼리 한번 그 노래를 불러볼까요? 자, 다 같이 느낌이야.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신정아 씨도 바쁜 일이 있었어. 그러면 네, 하지원 씨하고 저희하고 셋이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부르는 제가 여기 아 이거 이렇게 열렸네. 아 난리가 한 번이야 한 번이야 한 번이야 제자리다. 아 제자리라 네. 예. 자 오늘 위험한 초대 영화배우 하지원 씨와 했는데 네 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요. 행복했어요. 네, 좋고 행복하셨고.
우리 MC들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유사일 때는 물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보통 나와요? 내가 이게 생각했는데. 미안. 저 이제 질문할 수 있게. 아니 이제 질문할 시간 끝났어요. 예? 질문할 시간 끝났어요. 아니 이거 질문이 이건 물어봤지. 저를 내겠는데 왜 하나를 못 물어봤어요. 질문 시간 끝났고 일본에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하고 MC로 할 거 하는데 위기는 언제 였냐? 그거 아까 질문 이거 아 못했는데. 예,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예, 두 분은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이 물대포를 처음 경험을 하시니까. 뭐 그것도 집에 가서 이제 좀 누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잘 안 들리고요. 물이 차서 귀에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지금 막 안경도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니까 막 사람들도 막 두 개로 보였다 세 개로 보였다 그러고 사실 제가 좀 정신이 네. 없는 상태예요. 자, 이름하여 혼자 다른 지령을 드릴 겁니다. 세 분은 똑같은 지령을 드릴 테고 한 분만 다른 지령을 드릴 텐데 귓속말로 하게 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빠지네. 다 들리게 빠지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솔직하시네. 뭐 휴지를 말아서 너. 저기요. 예, 저기 오셨어요. 예. 오빠 저걸로 지령인가요? 예. 빠지. 자, 하준 씨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여기. 운동도 좀 하세요. 예. 아, 준비 운동. 예, 준비 운동 좀 하세요. 준비 운동 필요할지 몰라요. 잠깐만. 물 속에 이런 걸. 안경. 아, 안경. 제가 몰랐었는데 제 시계가 방수가 아닙니다. 지금 안 가요. 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안경은 뭐 괜찮습니다. 아, 근데 안경을 분실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경을 벗으면 예. 제가 물하고 바닥을 구분을 못합니다. 알아서 여기 안전 요원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예. 알아서 아까 드릴게요. 여기 컸던 예. 옷이 지금 막 소매가 짧아졌네요, 유재석 씨. 네, 네. 맞죠. 하나, 둘, 셋. 안녕. 이 대결 결과 오늘 우승은 신정아 씨입니다. 새로운 바뀐 분에 우승하셔서 더 값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예. 그 다 모든 게 다 하지원 씨 덕분이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뭐 그에 반해서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아까 1 대결도 지고 2 대결에서도 물 왕창 빠지시고 네. 참. 저희 네. 3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아직 적응이 되기에는 만약에 2주 뒤에 뭔가 변화가 없다면. 예. 출연료 감독으로 아니 저기 바뀐 게 조금 방콘 바뀐 게 없다 3부에 네. 그러면 네. 한 2주만 더 기다리세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저에게 좀 주세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네. 찾아뵙겠습니다. 뭐든지 한다. 엔진 네. 감사합니다.